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요, Unique Bus Stops가 되겠는데요. Unique라고 하면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한이라는 의미이고요. 정류장, 버스 정류장을 바로 Bus Stop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버스 정류장이 독특하면 얼마나 독특할 수 있을까요? A few years ago, Christopher Hardwick traveled around 14 countri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자, 몇 년 전에요. 크리스토퍼 헐윅이라는 이 사진작가이신데요. 이분이 전에, 지금은 러시아죠. 이전에 소비엣 유니언, 즉 소련이었던 14국가를 여행을 했는데요. The Canadian photographer saw special bus stops. 그런데 이제 이 크리스토퍼는 캐나다의 사진작가인데요. 이분이 아주 특별한 버스 정류장들을 이제 여행을 하면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They look different from others. 여기서 they라는 건 그 bus stops를 얘기하겠죠. 이 버스 정류장이 우리가 어떤 일정한 간격으로 똑같이 생겨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류장들이 서로 모양이 다르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They were very artistic. 우리 몇 개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정류장이래요. 정말 놀랍죠. 그래서 그냥 다를 뿐 아니라 매우 예술적으로 보이는 그런 정류장의 모습이었어요. Chris decided to search for more beautiful bus stops around Kazakhstan and other Central Asian countries. 자, 이 사진작가는요. 아, 그러면 한번 이렇게 독특한 정류장이 여기만 있는 건지 더 있는지를 알아봐야겠다, 찾아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카자흐스탄과 그리고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 자, 이전에는 소련으로 연방, 연합국가였다가 이제 다 분리가 됐죠. 독립이 됐는데 그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돌면서 더 아름다웠고 멋있는 또 이런 예술적인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를 찾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He looked online and talked to bus and taxi drivers. 그래서 이제 온라인도 찾아보고 또 버스나 이런 또 택시 드라이버들에게 물어본 것이죠. 아, 이런 모양의 또 정류장이 어디 있습니까? Last year, he finally published a book to share his photos with the world. 그렇게 해서 발견한 정류장들을 찍은 사진집을 작년에 전 세계의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발간했다고 하네요. 네. 우리가 크리스토퍼 헐윅이라는 사진작가님도 들어본 적 있는데 이런 러시아의 버스탑을 또 담은 사진첩을 발간한 것은 처음 알았네요. 자, 우리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버스 정류장을 영어로는 bus stop이라고 하죠. 우리가 좀 더 큰 규모의 먼 거리를 오가는 정류장은 물론 station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내에서 이렇게 멈추는 곳은 보통 bus stop이고요. 자, 서로 모양이 달라요. Different and book. This book is different from others. 이 책은 다른 책들과는 다르다 라는 문장이 샘플로 나와 있고요. We went to a different bus stop. 자, 우리는 다른 하나의 그 정류장에 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갔습니다. I read a book at the bus stop.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혹은 이게 늘 하는 습관적인 행동이라면 I read a book at the bus stop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Like the man in the picture, right?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행하다, travel, 다른, different, and talk, 말하다, and book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한 가족처럼 보이는데요.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여행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거죠. 저는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게 좋아요. I like to travel with my family. Number B. 자, 여기도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Last night 이라는 걸 봤을 때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되겠죠. We blank with her for a long time last night. 우리는 어젯밤에 오랜 시간 동안 그녀와 무엇을 했을까요? 자, 여기에서는 travel은 썼고요. 동사라고 하면 talk가 남았는데요. talked 하고 ed를 붙여줘야지 last night과 어울리겠죠. We talked with her for a long time last night. 우리는 그녀와 어제 오랜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 everyone.